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쿠데타니 선동이니 하며 서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건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도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견을 통해 본인의 정부를 정당화하다 보니 극단적 언어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SNS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며 집권 세력의 생각이라면 국가 위기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 발언을 거론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라며 민주당의 발끈하지만 말고 스스로 정체성을 설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